알 뻔 알았어. 이런 기계는 안 돼. 이 기계가 약 한 딱딱 각도 있게. 근데 이거 보니까네, 이 오늘 아침에 이래 몰라 뭐 언제 이 준비를 했단 말이야. 이 우리 꽃다리라는 얘기. 이거 지금 모든 게 다 몰려가 있어. 뭐 이런 거 하나 탁 먹으면 이 할 맛이 나겠는데.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열자, 열자. 자, 여기가 거창 산업의 중심. 보이세요? 네. 아, 강동무산이라고 해요. 강동무산. 네, 강동산업이라고 이제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인천에서 오신 거예요. 아, 인천에서 오신 거예요. 네. 깔끔하게 뭘 이렇게 딱 포장을 해놨는데 비닐로 가지고. 야, 요거는 그 우리 저 아, 요런 게 붙어있는 부품 같으면 뭐 열이 많이 나는 이거 컴퓨터에다 보면 이런 거 안 붙어 있습니까? 그 뜨거운 열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야 돼. 열이 많이 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냉장고. 딱 냉장고 사이즈. 아, 냉장고? 챗GPT 그. 챗GPT. 그러니까 뭐 AI니 그 뭐 이런 거 하려 뭐 GPT나 계산나 뭐 그런 거 하려 그러면 이게 용량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네.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 아 근데 여기 희한한 게 있네. 요 보면 음성 안내 장치 스피커 정전등 두 개 비상 전원 장치 리모컨 12V. 12V면 우리 보통 12V는 자동차 승용차가 12V, 이런 뭐 화물 이런 데는 24V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혼란스럽네. 음성 안내 장치가 있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치. 음성 안내 장치도 갑자기 뭔가 정전이 됐을 때 안에 내가 뭐 살피려면 아, 여를 보면 이제 조금 이게 좀 사이즈가 크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내일 방청유 제거 후에 여기 보면 내일 방청유라고 저기 내일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 기찻길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청유가 뭐지? 내일에 미끄러질 수 있나? 방지 뭐 그런 거 있지?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 뭐라노 미끄럼이 아주 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름을 제거 후에 설치를 해라.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 제품 자체에 뭐 좀 기름기가 있는데 그걸 싹 떼고 나서 설치를 하라는 건데 이게 그럼 내일이란 말이가? 내일? 어떤 내일입니까 그럼? 저기 말하는 내일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내일입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카라고 합니다. 내일? 이야, 하여튼, 예? 그 도금에 18K를 뜻하는 건가?
그게 필요하나? 일찍 나오셨네. 아, 예. 예. 아이고, 제가. 보통 몇 시쯤 되어 나오십니까? 7시 반 정도. 아, 일찍 나오시네. 예, 뭐 쉽게 예. 말해 밤낮 없이 막 출퇴근이다, 그지? 일이 있으면 뭐 18K라고 제 K가 있는데 예,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저, 그 K 맞습니까? 그 K라는 K.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엘리베이터 레일, 주 레일이 1m당 몇 킬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크기가 틀립니다. 지금 지금은 레일 크기를 뜻하는? 예, 레일 크기를 아, 그 정도 같으면 18K 같으면 1m당 18km가 나가는 거거든요. 17인승까지 또는 22인승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유, 18K. 예, 예, 예. 예.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삼각형에서 출발, 둥근형을 지나 극기와 누드형 특수 성관계까지 최고 기술을 자부합니다. 2005년도 어느 신문사 인터뷰에서 우리 김호일 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삼각형, 둥근형, 뭐 누드형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고객 사양에 맞춰서 또는 건물의 형태를 맞춰서 엘리베이터를 그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예, 예. 맞춰서 간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건물이 예를 들자면 약간 삼각형이면 삼각형 되는 가능하고. 대로 예, 가능합니다.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뼛속까지 성관계맨이다. 예, 지금까지 뭐 배워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혹시 저 대표님께서는 엘리베이터를 제일 처음 타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 연도는 아마 79년도인가 아마 그때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어요. 대구에 있는 대구백화점입니다. 대구백화점. 저는 서울의 롯데백화점. 왜 롯데백화점? 왜 롯데백화점? 네. 저는 80년대 중반에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거든요. 예. 상당히 늦게 탔습니다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예. 거의 백화점이죠.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웬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몇 층 가십니까? 몇 층 내려? 아 잠깐만요. 하얀 장갑 끼고 꽁꽁 누르시더라고. 그게 재밌어갖고 몇 번을 들락날락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회사 설립 연도는 1993년도에 개인 회사를 출발하여 아. 97년도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회사의 인원은 약 한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대구 지사를 비롯하여 서울 영업소 순천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장 규모는 생산동이 약 1200평이 되고 기타 동이 한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력 생산품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고 요 근래 들어서 홈 엘리베이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승강기도 고객 사양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종류가 예를 들자면 화물용도 말씀하셨고 예, 예. 뭐 우리 일반 가정에 쓰는 거. 예. 근데 특수한 건 어떤 걸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크린룸 엘리베이터라든가. 크린룸.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문제가 없는 그런 곳에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 뭐 반도체 제조로 그렇죠. 예. 반도체 제조에 많이 들어가는 클린룸 엘리베이터라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거창의 승강기 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예. 원래는 대구에 있었는데 예, 예. 이를 옮겼다. 예. 1차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가 또 확충하고 싶어도 확충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이 이미 고정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끝에 거창군에서 성강기 밸리 조성을 한다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내가 찾는 가장 적정한 곳이 아니겠나 해서 오게 됐습니다. 야 회사도 점점 커지고 하는 예.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쪽으로 옮기셨다 이 말이죠. 예, 가장 참... 중요한 건 예. 땅값이죠. 뼈대. 네 그렇죠. 요거 만드는 예예예. 예, 예. 예. 이거는 막 이게 본드거든요. 열이 있어야만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만 접착력이 좋아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그 지금 이 부분도 온도 처리를 한 부분인데. 네. 용접한 거 저리 가라 할 정도 엄청나네. 예. 예. 이거 뭐 안 떨어집니다. 망치를 때려도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안 되겠지. 예,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안 떨어집니다. 안 되긴 뭐 하든가 떼볼게. 한번 떼봐요. 안 되긴 망치를 때려도. 한번 떼봐요. 떼볼게. 때려도. 떨어지면 안 되겠지. 예, 안 되죠. 큰일 나죠. 어린데 없어. 나이스. 지금 저기 접었군요. 아, 저거는 뭐냐면은 절단기. 아, 저걸 자르는 거고. 절단을 해서 가져오네. 가져와서. 아~ 이야. 아, 저거는. 그냥 요거는 이제 절곡기라는 절곡기. 건데, 예, 요거를 이제 공 접고 그리고 하는 그런 게 이게 공정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구멍 뚫는 기계. 절곡하는 기계, 그 다음에 자르는 기계가 다 공정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뭐 각도가 뭐 90도가 되든 105도가 되든 120도가 되든 이 각도가 다 틀려요. 여기 보면 이게 현장별로 각도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요하고 요 봐도 딱 틀립니다. 엘리베이터 어느 부분입니까? 요거는 엘리베이터의 그 도어 틀, 도어. 또 틀의 잠이라는 곳입니다.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어떻게 뭐 40도 접고 45도를 접고 이 접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야. 딱 이렇게 돼. 10초. 이야, 아니, 저 넓적한 판이 들어가가지고. 이야, 이야 뭡니까, 이게? 이게 90도가 정확하게 나온. 아, 여기 90도. 안쪽에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하면 혹시나 이제 이게 제품에 상처가 나니까 테이프로 감아 놓은 겁니다. 이게. 저기 저번에 기계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있어. 야, 이거 딱딱딱 지금 알아서 다 뭔가 다 보여줘. 자,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얘가 전송을 받아가지고 보면 그린 대로 캐드 화면 그린 대로 자동으로 펀칭을 때립니다. 재미있습니다. 이야. 그죠? 재미있으면 혀대 부위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참 한층 한층 가는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뭐, 예, 대표님에 대해서 1층부터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먼저 성함이 김호일입니다. 와, 호일. 예, 부모의 한일자입니다. 뭐, 길은 한길이고 가는 그 용맹하면 호랑이처럼 간다. 이름에 걸맞게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입니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 계단
한계다. 미국의 작가 조 지라드의 말입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한 방에 점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뭐든지 단계를 다 밟아야 된다. 금성사 엘리베이터 사업부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때 에스컬레이터에 크레임이 걸렸어요. 이 크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에스컬레이터 크레임에 대한 이거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제가 거기 당첨이 됐어요. 해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크레임이 걸린 현장에. 아, 그럼 해외에서 들어온 크레임이었네요. 예, 해외에 들어온 크레임이죠. 큰 크레임이었죠. 아, 때문에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크레임이지 않습니까? 예, 큰 크레임이었습니다. 우리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핸드레일이 있어요. 핸드레일. 이렇게 손을 잡고 손 잡고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예, 예, 예. 핸드레일의 밑에 보면 핸드레일을 구동하는 종동 롤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롤라의 베어링이 선택을 잘못했는 거예요. 베어링을 잘못 선택했다. 예. 근데 지금 입사하신 지 한 4년 만에 그 큰 예.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가보니까, 이거 세상이 굉장히 넓구나. 많은 이들이 재능의 부족보다는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를 한다. 미국 프로야구 외야수 빌리 썬데이가 한 말입니다. 대표님은 87년도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한번 잡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조금씩 걸음도 주고 이러면서 비료도 줘가면서 이제 성숙될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지? 네. 언제였습니까? 딱 마음먹고 이제 딱 결정한 게. 결정한 게 이제 사표를 쓸 시점이 90년도. 아, 90년도? 네, 딱 90년도입니다. 그 난이도라 그럽니까? 난이도가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고장도. 이제 잘 고치고 이제 하다 보니 눈에 비인 게 없더라고. 처음엔 그렇게 그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그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주차기부터 시작했어요. 주차 타워 해가지고 예, 타워. 하는 거 예, 그걸 먼저 시작. 예,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금성 산전에 제가 납품을 했어요. 아니 몸 담았던. 예예예예. 예, 예. 그 이게 이제 지사장님이 예. 도와주시더라고 나중에. 아... 도와주시더라고. 야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 그럼 하신 겁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이제 1993년도에 엘리베이터 법이 생겼어요. 보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관계 법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령을 생기는 그 해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직원 5명이었어요. 설계도 하고 예. 제가 다 했으니까 예, 예. 설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영업도 하고. 그럼 어디 지나가시다가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특히 이제 뭐 공장이나 이랬으면 무조건 가서 들이댔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소장입니다. 예. 네, 현장 소장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들어오시죠, 그럼 뭐.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하러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팔러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요? 예, 예. 우대 제품, 이름 있는 제품입니까? 아니, 뭐. 아닙니다. 아니, 뭐.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합니다. 이름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예. 어디 뭐 다른데 저 납품한 경험은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믿고 재보고 그 하라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노?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어려웠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안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예, 예. 무지무지 힘들었죠. 예, 예. 무지무지 힘들었죠.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래 팔다 보니까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거기가 이제 맨 처음에는. 매집들로는 내가.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 화물용 엘리베이터인데. 화물용으로. 경산에 있어요. 경산. 경사. 다릅니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섬유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 그게. 섬유회사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 해내됐네, 그치? 예.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부터 용기가 생기고.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 그게 뭐든지 그렇다 나옵니까? 이 첫
첫발 내딛기가 정말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 뭐지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영업 뛰는 분도 막 그렇고 다 그런데 저... 그때 그 첫 그 납품하고 그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한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93년도에 예, 3천만 원 같으면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렇지. 예, 예. 우와, 3천만 한 대 납품하고 3천만 원.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치? 네, 맞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아니면?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예, 생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다섯 명 월급 됐습니다. 한 대 팔아가지고? 한 대 반, 두 대 정도 팔면은 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매출은 아니지? 연매출은 아니고요. 월매출이? 예, 월매출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그만큼 쌌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돈 자체도 값어치가 있었잖아요. 이야,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주타타워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화물로 안 왔습니까? 그지? 예. 그 주타하고 화물하고는 가격차가 많이 났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돈이 많죠. 아, 더 비쌉니까? 예, 예. 그 이제 프로젝트마다 그 가격이 다 있는데 아. 이제 뭐 주차기도 몇 대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한 대당 가격을 생각하면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엄청 비싸죠. 화물이 더 비싸구나. 예. 참 경산 예사롭게 안 지나가시겠네. 늘 지금도 고속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한두 번도 안 막 계속 쳐다보고 있죠. 이거는 아, 이 배꼽 볼트 구멍 맞네. 배꼽 볼트라고 돼가 있는데 배꼽 볼트 어찌 생긴 겁니까? 예? 13-36으로 돼가 있는데 처음 보는데 배꼽 볼트, 배꼽 볼트 아니 볼트 종류에 배꼽 볼트가 있습니까? 아, 저희가 그냥 따로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만나는 네, 육각 볼트가 아니고 네. 나사모처럼 생겼는데 위에 배꼽처럼 생겼네. 보이세요? 영락없는 배꼽이다. 예? 아, 그래서 13-36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 그 천장판에 여기 들어가 이게 배꼽 볼트가 들어가는 쪽에 그 철판 사이즈 철판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네네네 네, 네. 이리 가자. 안 볼까요? 아, 그렇지 그지. 아, 여기 있네 그지. 아, 위에 그 논리 보면 절단 난다 내라 보면 올 수도 없다 올 수도. 여기 와서 이때는 이거는 야 이거는 절단기 있네요. 네. 안 될 때는 막 저걸로 씁니까? 네. 이거는 좀 힘으로 써야 될 때 들어가는 물건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상시 안정된 전력을 네. 보내주는 거. 네네 네, 그겁니까 이게? 네. 예. 아무튼 저거는 또 기계가 이거는 네. 레이저 파트 부분입니다. 레이저. 예. 그러니까 레이저. 기계를 평한 그 철판을 예. 이렇게 우리 모양대로 예. 만드는 그런 기계 절단한 저런 문양까지 싹 다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이제 저런 기계가 없으면 좋은 품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라서 구멍을 내고 용접을 쫙쫙 해야 지금 예예예 예, 예. 지금 저 구멍 내고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아, 구멍 내버리고 구멍 금방 나는데 예예 예. 이야 이 지금 우와 이 두께가 보입니까? 이 두께 이 두께를 갖다가 좀 전에 레이저를 통해 어떻게 깎았냐면 여기 보이소 이 구멍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보이소 이 동그란 구멍이 아니고 예 직사각 형태의 이 둥근 모양을 깎아놨는데 이 공면을 하고 처리한 거 한번 보이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야 요건 어디에 엘리베이터 부품에 다 들어가는 건데 부품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요걸 절곡하고 또 요거를 예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예, 예. 예, 또 절곡합니다. 이게 한 대 얼마입니까? 이 기계가 약 한 7억
7억.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언제 승객용으로 이제 갈아타게 됩니까? 제가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하다 보니까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이제 영업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부터.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주택 200만 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엘리베이터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메이저급 회사들은 뭐 당짓고 힘쳤는 거죠. 엄청나게. 예? 메이저가 이제 금성 산전. 아, 먼저 시작하죠. 그러니까 LG 산전이었죠. 예, 개명을 했어요. 예. LG 산전. 그 다음에 동양 엘리베이터. 그 미쓰비시. 아, 미쓰비시. 예. 사장님, 그 틈에서 어떻게 영업을 띄웠습니까? 이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이제 델리버리가 엄청 길어지다 보니, 델리버리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한 3, 4개월 만 안에 설치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 6개월, 1년 기다리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올라가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때 러브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적기다. 이래서 엘리베이터를 시작했는데 보통 그래 되면 보통 OEM이라고 합니다. OEM. 저는 그런 OEM이 없었습니다. 주차기는 만들 때 이렇게 OEM으로 해서 나갔는데 엘리베이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OEM을 받게 되면 계속 OEM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생적으로 크다 보면 언젠가는 큰 그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끝까지 밀어붙였죠. 지금도 우리 그 브랜드가 아니고 다른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국내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없는 데 없이 다 이렇게 만들고 판매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엘리베이터는 메이저급 회사들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지금 여기 아까 이건 뭐냐면 예. 수평 수지 정확한 그 계측을 할 때는 예. 여기다가 수평 수직을 맞춰서 이렇게 계기를 측정하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는 수평 수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와본다니까 일로 오는 거지 사진이 일로 오는 거지 들고 가는 거 이렇게 떼어놓으면 이 양쪽 떼어봐 떼어봐 건물을 지으면 가장 먼저 건물을 잘 짓는 아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가 건물 맨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밑에 바닥까지 피아노 선을 늘려서 건물이 벽과 벽 사이에 건물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측정하거든요. 네, 피아노 줄을 때립니다. 위에서. 형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전문용으로 형판을 뜬다라고 하거든요. 형판을 네. 뜬다.
요거는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이 뭐냐면 예.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비상해가 이제 자기 속도 이상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멈춰야 할 때. 예. 그때 이놈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가바나 머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바나 머신이 정상 속도의 120%가 넘으면 이게서 탁하닥 하고 이걸 쳐줘요. 이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앞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하고 같은 건데요. 예. 로프 이퀄라이즈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번 오래됐고 아. 요건 최근 겁니다. 최근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성능 인증에 관련된 이런 부품을 만들었어요. 이 보이 케이스 들어있는 게 또 봐도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진동. 소음. 속도를 다 체크할 수 있는 에바라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에바라는 에바. 이야, 이거는 묵직하네, 그지? 이게 뭐냐면, 스프링 아닙니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맞지? 그야말로 스프링인데, 엘리베이터가 카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이게 스프링 그 제어 장치를 이렇게. 이거 이제 풀리라고 하거든요. 풀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용량이 큰 거, 큰 거면 이게 로프 본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프 이제 엘리베이터 용량이 적으면 예, 본수가 적어지고 로프 홈입니다. 홈입니다. 로프가 이렇게 들어간다. 예, 로프가 하나, 이렇게 셋넷 다섯 지금 같은 경우는 예. 그럼 그 재질이 뭐예요? 로프 제일 여기 로프인데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와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밧줄 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예. 겉은 지금 쇠로 이렇게 또 그렇죠. 이 엘리베이터 로프하고 일반 로프하고 틀립니다. 엘리베이터 로프는 이 안에 이제 이 마심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기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마찰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기름이 나와야만. 마심입니다. 예. 뭐, 흔히 밧줄 가면 그 배에서 쓰는 그 마닐라 삼인가 그거? 그 마닐라고 틀죠. 이게 마라고 따로 있어요. 이봐, 예. 섬유질이죠. 예, 마에 따로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부품 아닙니까? 예, 예. 여기 예. 지금 어느, 여기 다 되나?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죠. 택도죠. 가지수로 따지자면 몇 가지죠? 한 2만 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약 한 2만 가지 부품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약 한 2만 가지 이 부품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우리 밧줄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고정시킨 거 예. 이런 것도 들어가네. 그치? 예, 이런 거 들어갑니다. 요거는 도어 키. 도어 바깥에. 이게 이제 통일돼 있어요. 전 세계. 아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예. 다 어느 엘리베이터 다 열 수 있게 요렇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야, 이게 세계 통일이구나. 네, 통일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수출하려고 꿈에도 생각은 안 했죠. 아, 수술 쪽으로는. 예, 안 했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다 보니까 저희는 데 이상한 메일이 들어왔더라고요. 메일이요? 메일. 이 메일이. 그래서 그것도 한국이 아니고 멕시코에서. 멕시코? 엘리베이터를 화물용을 한 50대가량이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고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이제 거짓말. 말도 못 하는 데서, 예, 그지? 나중에 자꾸 메일이 오다 보니까 계속, 답을 줬어요. 답을 줬어요. 그죠? 만들 수 있는데, 난 당신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하니까 그걸 한번 보여줘라. 직접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죠? 진짜 이제 모험하러 가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거 그지? 예, 멕시코 시티 안에 이제 그 회사가 엄청난 큰 회사더라고, 알고 보니까. 지금 알면 우리나라의 이마트, 와~ 그 멕시코의 코펠이란. 그래서 처음에 기절했어요. 와, 우와, 엄청난 큰, 진짜 컸는데 이 회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 메일을 좀 받으면은, 야, 이건 진짜 야. 신기하다. 그래서 딱 하니까 그 담당자가 딱 나오더니만, 와, 당신 참 먼 데서 왔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양이 이렇고. 그리고 뭐 멕시코 전역에 그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이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서 아, 좀 교체를 한다. 교체를 한다. 교체를 한다. 넘었는데 처음 첫 그 오다가 70만 달러였어요. 나는 기절 초풍했어요. 70만 달러. 70만 달러. 70만 달러 같으면 지금 같으면은 한 8억 9억 멕시코의 엘리베이터를 설치까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10억이 넘었죠. 그 당시에 10억 같으면은 돈이 굉장했어요. 100만 불 수출의 탑을 한 건으로 바로 정리. 그렇죠. 그 이제 코페리라는 회사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담당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조사를 했어. 한국의 엘리베이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전화를 했더니만 노노 했는 거예요. 전부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이제 용케 저희 회사에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하니까 처음엔 은행에서 깜짝 놀리더라고요. 이야. 아니 매출도 얼마 안 되는 회사가 아니 한꺼번에 70만 달러를 계약을 해오니까 이게 진짜 회사가 이거 뭐 어떤 회사인지 난리가 났습니다. 작전명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예. 이제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라고 여기에 매진했죠. 국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전부 다 스톱하고 여기에 몰두를 하자. 납기가 있었죠. 납기가. 예, 납기가 촉박했어요. 빨리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거기 다 됐으니 엘리베이터 다 됐으니 빨리 와서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부터 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죠. 이제 회사가 이제 점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불어나고 인원도 많이 이제 생기고 이제 영업사원도 이제 생기고 설계도 생기고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죠. 이야, 이제 흔히 아는군요. 이제 완전 틀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예, 그지? 예. 여기는 저 1공장 엘리베이터 후레인 파트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 여기는 덩치가 전부 큽니다. 그러네요. 딱 봐도. 현장명이 음성에 음성 현장인데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의 상부 브라켓을 치부시키는 모터를 고정시키는 치부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2호기. 2호기에 예, 예. 사천시 예, 예. 낙지 뭐예 낙지 포항 어촌 뉴딜 시험 여기 현장명이고 예예 예. 나한테 예, 예. 예. 저기 응. 전국 태안 쪽에 좀 많이 들어갑니까? 태안 쪽에. 태안 쪽에 뭐 부산 뭐 전국 다 합니다. 전국을 다 합니다. 뭐 해외까지 엘리베이터 파는데 뭐. 부근에서 나 지금 이제 고속도로. 지금 이제 막 건설하는 예, 예, 현장이 현장. 세계 정보 다 들어 있어요. 우리 과연 여기 계시면 지금 대한민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아시겠네. 개발 고제. 정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장. 포장은? 예, 예. 포장,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고 나면은 지게차를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받침 고인목을 쓰고, 예.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그 부품하고 같이 사서 만들어요. 이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때리면 안 되니까. 통으로 갖다가 의지. 보호해주고. 그러고 이제 그, 운만 하기 좋게끔. 예. 예. 이 색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마다 브라켓을 외부용으로 칠하는 색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회사마다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야만 다른 현장에 가더라도 아 저건 우리 거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죠.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그리고 도장 만들어낸 게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현장별로 요거 세탁해 가지고 포장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요게? 예, 예. 이렇게 아, 해서. 아, 이제 여기. 제거는 제한용이 아니고 제한용 맞지 그지?
이게 프레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브라켓을 저기에 이제 구멍에 맞게끔 뜯어서 이렇게 그 가공을 해서 현장으로 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뼈대. 뼈대. 뼈대 부분을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뼈대. 예. 네. 엘리베이터 통이 있으면은 그 통을 잡아주는 이제 장치죠, 장치. 이거 궁금한 거. 아, 지금 맨 앞쪽하고 맨 끝쪽하고 가운데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앞 뒤쪽은 넓습니다만 가운데 보십시오. 가운데에 보십시오. 어디 달아나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습니다. 쇳가루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쇳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얹어놓고 뭔가를 잘라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얹어놓은 거죠. 이제 잡아주는 겁니까? 이 뭡니까? 이게? 어떤 건 말이죠?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전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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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겁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절단할 때 소재가 길다 보니까 이거 받쳐주는 겁니다. 이게 또 받침대란 말이에요. 네, 받침대. 여기 철자재류가 10m짜리가 있고 그리고 6m짜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동국제강 이런 데서 갖고 옵니까? 그렇죠. 네, 원자재를. 원자재는 동국제강. 딱 잡아주네. 이야. 나이스. 야, 이거 대구 드디어 국수. 요즘 내걸 쓴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이거 똘똘똘 돌려갖고 딱 잡아주는 고정하는 거잖아. 반갑다. 이 대구 코리아로 되고 있거든요. 원래 그 대구에 이게 산업기계를 잘 만들어요. 옛날부터 이 선반, 밀링, 그 다음에 이런 바이서, 기초 거기에 대한 건 대구에 굉장히 옛날에는 많은 그런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성지다. 네. 이거는 얼핏 보면 그거 같아. 펀칭기. 이거는 펀칭기고, 아니, 요거는 옛날에 그저 옆판에 딱 얹어놓고 탕탕 짜라. 여치던 칼 아니십니까? 그거 많이 닮았네. 이게 어디 한다고요? 여기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아, 이게 구멍 뚫고 나면은 이거 받쳐가지고 이게 빠져나오라고. 아. 엄마야. 이거 뚫으면은 이게 그냥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나와. 올린다? 예, 안 나오니까. 그때 받쳐가지고 한 횟수. 하하. 요 잔해물들이 요런 게 떨어져가 있네, 보니까. 이야. 아,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그지? 그냥 수월한 게 아니다, 저게. 초라고 적히게 초. 요 헬멧이 광경이 그 헷갈리 오링 저 세사람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이제 이름을 그, 앞에 써놓은 거예요. 초시가 있습니까? 초이 알고 봐. 그다음 끊으니까 어디서 시장이 오냐면. 인도에서 큰 프로젝트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난 거죠. 이제 아 이게 한국에 어느 엘리베이터가 가면은 수출을 그래도 매너 있게 잘한다. 우리 회사에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 인도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와, 왔네 왔어. 회사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100평 된 공장에서 500평 되는 공장으로 이사를 했어요. 둘러보고 간 다음에 첫 계약은
한 대를 하더라고요. 한 대. 처음에 이제 왜냐면 가를 본 거죠. 진짜 왔다 가길래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했는데 또 하고 나니까 한 대를 계약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간을 보러 왔지. 간.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역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간도 커요. 그 다음에 세대. 또 한 6개월 만에 세대. 그것도 조금 있으니까 10대. 아, 10대. 예. 그래가지고 열대를 딱 납품하다 보니까 야 너가 고속용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어 하는 거야. 고속용? 고속용 엘리베이터. 근데 이제 고속용이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퍼뜩 이제 이걸 이제 빨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다 했어요. 너가 만들어본 거 없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모험이죠. 그럼 뭐 얼마까지 만들 수 있어? 하는 길래 분당 240m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분당 240? 240부터 뭐 고속입니다. 그게 1분에 240m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진짜 하는 길아 만들 수 있어. 진짜 하는 길아 만들 수 있어. 내가 안 그러면 돈 안 받을게. 그 이제 생각이 현실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드랙싱 머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맨날 아파트에 올라가면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이게 모터가 이 모터입니다. 근데 속도 240까지 낼 수 있는 이게 그 차원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거 어째서? 이거랑 카랑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됐어. 그렇죠. 제어반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는 제어반이 240m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트랙션 머신은 다행히 트랙션 머신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사줄게. 인도에서. 내가 너 거를 못 믿으니 내가 사줄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납품을 했습니다. 성공을 한 거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1차에 속도 240짜리를 3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0m를 6대를 해서 납품을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300만 불 엘리베이터 수주탑을 받았어요. 수주.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들어서 갔어요. 직접 갔습니다. 인도로 가셨나요? 뭄바이. 뭄바이? 네. 이게 진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음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속 띄울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사장이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나보고 같이 타자 하더라고. 카 위에. 근데 엘리베이터를 그 카의 안에서 타는 거하고 카 상부에 타는 거하고 속도감이 틀립니다. 카 위에서 타면요. 카 위라는 거지 엘리베이터 위에. 아무도 안 묻는데 위에. 영화 속에 나오는 팔촌하게 올라가는 그 지금 그걸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 같이 타자 하더라고요. 그 탔어요. 속도 240까지 올라가는 그대로 막 쫙 올라가는 거. 그 한 짧은 그 순간에 한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오줌이 막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사장이 딱 다른 말도 아니에요. 내리고 하는 게 그 소리 한마디에 저는 뿅 가버렸어요. 그 300만 불 정도 마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이윤을 거의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윤을 보다가는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수주도 안 될 뿐더러 뭐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도전하는 그런 정신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자, 이번에 모델을 좀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테스트 타워입니다. 테스트 타워? 네, 테스트 타워인데, 타워가, 뱅크가, 새 뱅크가 있는데, 예. 내 보내기 전에? 예, 여기서 설치를 해서, 그, 승강기 안전 기술원에다 신청을 해서, 서류를 신청해서, 그하고 일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와, 지금 높이가 장난 아니거든요. 예, 예. 제일 높은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여기 행정 거리가 약 한 25m, 30m. 30m. 층수로 이야기하면 한 7, 8층 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